오늘은 감정 제어 테크닉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은 누구나가 참 힘든 부분이죠. 학생으로서, 수험생으로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,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받았던 교육과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스트레스도 또 예전에 비해서는 배우는 분야가 다양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, 스트레스를.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제 삶이 바뀌는데 최소 한 달은 지속을 해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가 스스로도 듣고, 그리고 스스로가 또 그 부분에 그 편안함을 느껴서,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잘 다가가고, 그리고 스스로도 잘 인식을 하고, 그래서 조금 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,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문 분야에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,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도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들도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어서 승진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정입니다. 제가 어제 밤에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읽으러 갔었는데 밤 한 그 9시쯤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서 직장인 분들이 술을 마시고, 이제 요즘에는 커피로 끝내는 문화가 아마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성분들 한 세 분과 남성분 한 분이 있는 테이블이 제 바로 옆 테이블이었습니다. 스타벅스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거의 저하고 1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. 저는 이제 책을 처음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책이었고, 그 책을 원래 처음 시작하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10분 단위로 알람을 좀 맞춰놓고 처음 10분은 몇 페이지를 보는지, 두 번째 10분은 또 몇 페이지를 보는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한 20분쯤 넘어갈 때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한 여성분이 뭐 직장의 어떤 그 시스템에 불만이 있으신지, 그 목소리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옆에 분들이 이렇게 뭔가 목소리가 경직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 역시 책을 읽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어폰을 끼고 조금 편안한 음악을 틀고 다시 책에 집중을 하게 됐었거든요. 이 경우에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그 모임과 또 그 모임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시선과 이제 이런 부분들에
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화가 난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읽는데 다시 그 페이지를 읽어야 되고 읽었던 페이지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 걸 보면서 아, 이 감정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라는 거를 현실에서 지금 당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그리고 화났을 때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이제 그런 파장들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됨으로써 아마 그 가정과 또 직장과 그 친구들 모임 그런 그 저녁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 더 가치 있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여성분이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또그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때 조금 더그 말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조절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. 제가 사실 감정 제어 테크닉이라는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감정을 조절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해 보고자 저 역시도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할 정도로 목소리도 크게 내고 화도 내고 뭐 그래서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가족들 특히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많이 부딪혔던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돌아보면 좀 많이 미안하고 많이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 분들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사님이나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많이 부딪혔었는데 아버지하고도 통화를 할때 조금 더 많이 편해졌어요.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강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담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삶에 좀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한테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그 상황일 때그 당사자의 그 사실 당사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. 저도 그 당시에 몰랐었거든요. 그랬는데 혼자 그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다는 게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조절 감정 조절도가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병원을 한번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기는 또 불이익들도 있잖아요. 뭐 보험 가입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
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고 또 그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몸에서 뭐 이렇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걸 도파민 계열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있죠. 사실 많이 듣는 말로는 도파민 계열의 뭐 그런 부분들이 몸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 있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계열에 대한 조화가 잘 안 돼서 스스로가 이렇게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에 집중을 못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뭐 ADHD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제 이런 게 사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참 병원을 가서 뭐 콘서트 같은 도파민을 대체해 주는 그런 인공적인 약물 호르몬들을 의지하는 거 문제도 있고 또 그걸 계속 복용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삶이 좀 편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심지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드니까 업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공부 능력이 향상되니까 이제 과거에 뭐 서울대에 보내는 약으로 과용돼서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좀 엄격하게 이제 그런 어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둔 지도 불과 1, 2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물 처방을 예전에 많이 하다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한 2년 전에 미국의 문화가 넘어와서 약물 위주의 치료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파민,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.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두 가지 요인이 보통 있는데 하나는 뭐 유전자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이제 좀 그렇게 뭐 집안 분위기가 조용한 집안도 있고 부모님들이 조금 좀 목소리가 큰 집안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학습돼서 그 인간의 장기 기억 속에 그게 머무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연관된 단어나 어떤 그런 사물들을 보거나 부모님을 아침에 보고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나하고 싸웠던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피해를 나한테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때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작업 기억이라는 곳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워킹 메모리에는 사실 많은 양의 저장이 되진 않고 순간적으로 장기 기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작은 공간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피해 받았던 내용, 감정이 속상했던 내용들이 다 업로드가 되면서 뭐 3분의 2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곳을 진짜 3분의 1도 심지어는 10% 20%밖에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집중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일을 할 때 업무적인 어떤 성과도 많이 못 내는 경우가 이 감정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. 이제 그런데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가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이제 시도를 하고 계속 하겠죠.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화가 났다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경과
이미 불이 붙은 상태, 불이 붙기 전이 아니라 뭐 불이 붙어버린 상태에서 조금 지나서 이렇게 숨을 돌릴 때쯤에 자기가 인식을 하지, 감정이 딱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걸 알고 이제 그 불이 붙기 전에 후 불어서 딱 꺼버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어렵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도와주곤 싶지만 가족들도 이미 그런 문화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서로 이렇게 배드 사이클처럼 서로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이제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분가해서 이제 뭐 20대나 아니면 10대인데도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.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,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감정 제어 테크닉이라는 뭐 많이들 어려워하는 이 분야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이 한 70% 정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운동이 한 30% 정도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는데 또 자기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해서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는 단계가 를 하려면 그래서 많이들 간과하는 게 음식 쪽이고요. 그리고 또 많이들 간과하는 게 또 운동입니다. 사실 10%에서 한 20% 정도만 기존보다 제어를 해도 인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cognize거든요. 그래서 단순하게 알아차리고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깨닫는 recognize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마진, 여유폭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여유폭이 없는 거죠, 마음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음식이나 운동을 가지고 그런 여유폭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문학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실제 그 교과 과정에서 그런 분야를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프론티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 조금 쉽게 접근을 하니까 그 다음에 결과치가 조금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질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올리긴 하는데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
언제든 이걸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안 보시는 경우 한 5분 정도 보다가 좀 기니까 예,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뭐 정말 중요한 영상들이 아니면 조금 영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뭐 화면에 정지된 화면이고 거의 음성만 나오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들 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하루 동안 얻어가는 것들이 충분하고 그리고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정을 제어하는데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 수면은 사실 운동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도 해요. 그래서 감정 기능이 당장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그런 능력들이 향상되는데 올바른 그 수면 시간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운동 그리고 음식 그리고 수면 이런 부분들로 아마 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실제 뭐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개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아침에 한 30분 정도 러닝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또 그만큼 부작용들이 있어요. 그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 그 뭐 ADHD 뭐 그 유아 ADHD 뭐 성인 ADHD 뭐 이런 거에 처방을 많이 하는 콘서타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콘서타가 보통 처방을 할 때 두 알에서 한 알 정도를 처방을 합니다. 근데 보통은 두 알로 처방을 하죠. 그리고 이제 매일 먹죠. 예. 그리고 뭐 증세가 조금 안 뭐 이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알씩 이렇게 나눠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데 30분의 러닝이 실제는 한 20분의 러닝 정도밖에 못합니다. 30분을 러닝해야지 하고 뛰면 이유는 뭐 우리가 러닝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신호등도 있죠. 그리고 이제 뛸 때 이제 호흡 조절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잘 이제 모르시니까 한 4분 정도 뛰면 아마 이렇게 지쳐서 걸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이상 이제 러닝을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아주 우수한 그 감정 제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분이세요.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 이틀 3일 정도는
이렇게 잘 유지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일주일 내내 그걸 하고 뭐 그 관련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. 에, 그래서 운동을 30분 정도를 러닝으로 걷는 거 말고 경보 말고요. 근육 운동 말고 필라테스나 뭐 요가 이런 거 말고요. 그거는 이제 근육량하고 연관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근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최근에 나온 기계인 fMRI 뇌를 찍는 건데 우리가 뭔가 감정을 갖거나 근육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뇌에서 반짝반짝거리는 현상을 찾아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뇌를 이렇게 뭐 이렇게 격자로 나누는 거예요, 입체적으로. 그래서 아파트처럼.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졌을 때 어디가 반짝거리는지,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어디가 반짝거리는지 이제 그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. 얼마 안 되긴 했지만. 그래서 뭐 리사 펠트먼 베럿이라는 분이 감정이라는 책도 냈죠. 그런 책은 좀 추천해드립니다.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좀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. 그 하버드생들의 그 논문이 뒤에 레퍼런스로 거의 100페이지 이상이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, 근데 더 좀 충격적인 거는 그 논문의 내용들이 잘못된 임상이 꽤 많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, 뭐 우리 의사분들이 이렇게 의사가 될 때 선언을 하죠. 뭐 데카르트,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책이 2017년 정도에 리사 펠트먼 베럿이 감정이라는 책으로 출시를 했거든요.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대1의 신체 현상과 감정이 연관이 된다. 그래서 뭐 FBI가 수사를 할 때 거짓말 탐지기 한국에서도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말단 어디에 땀이 나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한다.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는 그런 어떤 1대1의 매칭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.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올 때 많은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.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다 지동설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시기가 온 시기가 2017년 리사 펠트먼 베럿의 하버드의 그 정신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런 책을 내시면서 기존에 임상했던 것들을 다시 리임상을 하시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맞는 경우도 절반 되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.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봐야 된다. 그 부분을. 그게 그 고전적 견해라고 거기서 그 책에서는 표시를 하는데 그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기억,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기억, 그런 그리고 또 오늘 또 기억이 쌓이죠. 또 내일도 기억이 쌓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저를 세게 쳤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팔이 부러졌단 말이에요. 만약에 부러졌다는 건 아니고 부러졌다면 이제 차만 봐도 놀라는 거죠. 그죠? 예. 단순히 차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차가 날 쳐서 그것도 신호등에서 만약에 저를 쳤다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횡단보도에 파란불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미쳐보지 못하고 급하게 가다가 저를 쳐서 제 팔을 부러뜨렸을 때 차를 볼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근데 그거는
몸의 어떤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경험의 그 장기 기억이 그 차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차가 워킹 메모리 쪽에 들어오면서 연관된 장기 기억이 다시 워킹 메모리로 올라오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그 공포감을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곳을 막 울려요. 경보처럼. 그러면 이제 그 뇌의 그 편도체 옆에 있는 그 기관들이 사실은 억제를 하고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그 이렇게 아 괜찮아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울려버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울리기 시작을 하면 뇌 전체가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활성화가 돼버려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일도 못하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그 감정이 그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지식 그리고 경제, 돈,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갖춰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한 80, 90% 되시잖아요.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든 3억이 있는 사람이든 20억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감정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감정을 자기가 얼마나 인식하고 잘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못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. 그래서 예,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. 오늘은 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워낙 이 분야에 관련된 대가들의 책들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약간 프론티어적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. 뭐 그 그레인 브레인이라고 혹시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던 책인데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탄수화물의 양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기존의 그 한 공기라고 한다면 그 중에 왜 4분의 1 공기에서 한 3분의 1 공기로 줄여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. 그리고 그 책이 표준이 돼서 운동하기라든지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대가의 책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, 많이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책 들을 한 100권 정도는 봐야만 이 감정을 이해하고 또 감정을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사실 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또 각자의 학생이면 학생 뭐 부모님이면 자녀들도 양육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말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꼭 보셔야 될 필독서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시간이 될 때 한 번쯤은 읽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책을 좀 큐레이팅을 해드리고 읽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할 강의의 내용입니다. 감정 제어 테크닉
영어로 한번 표시해 보면 emotion regulating technique이에요. 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굳이 영어로 표현을 했냐면 emotion은 누구나 감정으로 알고 있죠. 그리고 regulat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. control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. 그러니까 regulating은 사실 억제한다 라는 거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억제를 하고 집중을 해서 뭔가의 작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비활성화 상태의 버튼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데 감정은 막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뭐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잘 소화하기로 억제를 시키고 누를 수 있는 그리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불만으로 또 남으면 안 되죠.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게 잘 조절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레귤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뒤에 이제 테크닉이라는 거는 사실 사이언스를 말하거든요. 과학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병원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약물 중심적인 뭐 아니면 그냥 돌려보낸다든지 그리고 실제 의사 선생님 바쁘니까 10분에서 20분 이상을 상담하기가 쉽지는 또 않으시고 그리고 또 뭐 설문 관련된 전문으로 하시는 설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분들은 또 이제 설문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로 현재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러면 실제는 심리 상담 쪽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세포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춘다는 게 아예 자체가 인문학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뭐 생리학 쪽을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교육의 한계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나섰습니다.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뭐 프랑스, 영국, 스페인, 이탈리아, 중국, 일본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의 언어로 오늘 이 영상을 자막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50개 국어 정도로 자막을 할 거니까 웬만한 나라의 언어는 다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제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또 뭐 한국어로는 모르니까 그 내용을 듣고 또 그 나라가 또 이런 정신이나 이런 쪽으로 감정이 이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한 나라. 또 거기서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답해줌으로써 또 이 지식이 조금 더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50개 국어 자막으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번역을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. 네. 그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신 부분에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은 감정 제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아 그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임상적으로 잘해야지 의지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자기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침에 운동을 해서 도파민 양을 한 30분 뛰면 콘서트 한 3알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. 실제 그런 것 같고요.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. 그래서 그리고
한 달 이상 정도를 지속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듣게 될 거예요. 아, 너 많이 바뀌었구나. 와,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? 네, 그런 소리를 들을 건데 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운동, 그리고 음식, 그리고 수면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를 그냥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원리를 최대한 좀 구체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로 따로 잡아서라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. 예. 화이팅입니다. 네.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정 제어 테크닉 그 박현욱이었고요. 저는 뇌과학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